했죠? 어떻게 회로제가 됐죠? 어떻게... 아 참... 어떻게 편집자가 아까 데이러고 마음을 먹었어요? 제가 또 국문학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아, 출판사도 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알고는 있었어요. 근데 막상 출판사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가 참 막막했어요. 출판 쪽을 이제 꿈꾸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뭔가 관련 이력을 하나라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. 출판계 쪽에서 처음 일을 한 거는 아무래도 인턴을 한 게 가장 큰 이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서울 북 인스티튜트라고 SBI라는 기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출판사에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더라고요. 이런 강좌가 등록이 되어 있고 한겨레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다양한 곳에서 출판 관련 강의나 이런 교육 같은 걸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 업계 들어오고 나서 알았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먼저 알았더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일을 미리 겪어보고 뭐 교정교열 수업이라든지 편집, 디자인, 마케팅 이런 것들 한번 쓱 전반적으로 배워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역시 들어와서 경험하는 게 짱인 것 같습니다. 팀장님은 어떻게 발을 들여놓게 되셨나요? 대학교 4학년 1학기 5월 정도였어요. 5월 정도에 이제 딱 취업 준비 시작할 때 그쵸.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완전히 길이 잡히진 않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어떤 활자를 다루는 직업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신문사 기자가 돼야 되나 뭐 어디 기업 사보팀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집에서 제일 가까운 어느 출판사에 무작정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. 나는 대학교 4학년 국문과 김모모인데 출판사에서 하는 일이 궁금해요 라고 보냈는데 부모가 워낙 바쁘고 일해보면 알잖아요? 바쁜데 공부도 안 하는데 누가 그런 거 이렇게 답장을 친절하게 해주겠어요. 근데 거기서 굉장히 친절하게 출판사 이런 이런 일을 한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스윗해. 그리고 놀러와라 놀러와라 라고 써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놀러갔어요. 사과주스를 사가지고 놀러갔더니 갑자기 저를 사장실로 안내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갑자기 면접이 시작이 됐어요. 다 끝나고 나서 그래요 다음 달부터 출근하세요. 그렇게 이제 출판사라는 업계에 발을 처음 내디뎠죠. 내가 편집자로 이런 일도 하다니 기상천외했던 이거 은행에 갔던 일 은행? 그것도 쇼핑백 한가득 만원짜리로 가득 찬 돈뭉치를 들고 은행에 갔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아니 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런 일을 그 첫 번째 회사는 워낙 열악한 회사였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따로 회계를 보는 부서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 막내인 저에게 이거를 입금하고 와라 현금으로 근데 이게 얼마인지 제가 알 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은행원에게 넘겨서 계수기에 이걸 넣고 드룩드룩드룩 이걸 몇 번을 해가지고 뭐 그때 700 얼마 였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이제 통장에 찍어서 사장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7만 원이 빈다는 거예요. 저에게 막 고함을 지르시고 네,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출판사의 모습은 아니에요.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정말 일부 극소수의 출판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. 아무튼 저에겐 그 사건이 좀 기억에 남고
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? 원데이 클래스에서 화가자 만들기 시간이었는데 교보문고 서점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 화가자 붙은 걸 다 떼가면서 설거지를 했던 이제 공공장소에서 설거지했을 때 그리고 그 외에는 생각해보면 다 연관된 업무였던 것 같아요.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언제였어요? 서점에 가서 서점 매대에서 제가 열심히 저랑 저자분들이랑 이제 관련 스태프들이 열심히 만든 책을 직접 구매하시는 직접 그 책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가시는 실독자분의 모습을 봤을 때가 말 걸고 싶지 않나요? 너무 말 걸고 싶었어요. 그렇지만 너무 약간 책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실제로 튀어나와서 막 말을 걸고 이러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지 못했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그냥 얘기라도 한번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. 가끔 지하철에서 내가 만든 책 읽고 있는 사람도 보잖아요. 어떠세요? 그럴 때 기분이? 저는 진짜 너무 말을 걸고 싶더라고요. 은근히 실제 독자분들을 뵀을 때 너무 말을 걸고 싶은데 차마 그게 잘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. 맞아요. 제일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드리고 싶죠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댓글.